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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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사야 13장 1절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 본 부담이다. 스가랴 12장 1절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부담의 말씀이다. 아멘. 계시와 빛이 먼저 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계시와 빛만으로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해가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비로소 계시의 내용에 대해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호하고 흐릿한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 계시가 생각 안에서 분명해져야만 비로소 그것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분명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의 사역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말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적합한 말이 없다면 우리가 강단에 서서 몇 시간을 말한다 해도 우리가 깨달은 것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담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부담은 우리가 영 안에서 받은 빛이고 그 다음은 그 빛을 포착한 생각이며 마지막으로 그 빛과 생각을 보완해 줄 내적인 말씀입니다. 부담의 마지막 단계는 내적인 말씀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이 결합하여 신원자의 부담을 이룹니다. 즉 부담은 빛의 생각이 더해지고 그 위에 내적인 말씀이 더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부담은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에게 해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해방됩니다. 말씀의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주님에게서 온 부담이 없거나 혹은 부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부담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어떤 부담도 없이 교회의 행정을 수행할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이들 또한 부담이 없는 채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달변가인가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조리가 있는 문제도 아니며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보다 성도들 안에 산출된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일 듣는 이들 중 몇몇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말씀을 해방할 때 그들 안으로 구원의 씨를 뿌리고자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혼을 짊어질 부담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담은 역동적인 말씀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듣는 이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담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루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담은 그들이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다루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말하는 주제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려면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담이 실려있는 한편의 메시지를 들을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격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때 쉽고 값싼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에게 준비된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공급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상태를 짊어지고 그들의 상태를 감지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담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활동은 죽어있고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담이 있어야 살아있고 번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취한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있으면 자아가 감소되고 처리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부담이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먼저 처리받아야만 우리의 부담을 해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형제들은 어떤 회사에 고용된 직원처럼 단지 의무감에 의해 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봉사는 위험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잃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담을 받아야 하고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주여 섬기기 위해서는 주여 주님으로부터 계시와 빛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주여 그러한 계시와 빛을 이해할 수 있는 주여 생각이 필요하며 주여 또한 그러한 생각을 우리의 입술로 말해낼 수 있는 주여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여 또한 그러한 말씀에 대한 주여 공급을 할 때 단순히 주여 우리 안에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주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그러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공급할 수 있는 참된 신실한 말씀의 주여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먼저 우리 안에 영 안에 받은 빛이 있고 그 빛을 주여 우리의 생각으로 주여 이해하고 깨달으며 주여 그 빛과 생각을 주여 보완해 줄 내적인 말씀이 필요하며 주여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적인 말씀을 해방할 수 있는 주여 주님의 구변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주여 이러한 부담이 주여 해방될 때 주여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주여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공급하는 것, 그것이 주여 참된 말씀의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여,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주여 이러한 부담을 주 예수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주여 빛과 생각 이해된 깨달은 생각을 주여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여 이 모든 영혼들을 주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